호떠님, 저그제는 빌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좀 살짝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자, 잠시만요. 마주님이 보라색.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네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보이시는 진영입니다. 노란색 조그가 노란색 조그. 자, 노란색 조그. 현프로 게이머 유진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현프로 유진호. 자,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자, 빨강색 저그입니다. 빨강색 저그. 전 CJ 프로게이머 마재용 선수 진영입니다. 매번 서킷 프로그램 여러분들. 일단 저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서치가 50%, 빌드가 한 30, 실력이 20%라고 생각해요. 그쵸. 서치 50%, 실력 20%? 자. 네. 예. 하여튼 자, 일단은 그렇게 운이 갈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서치 면에서는 유진호가 좀 괜찮아요? 네, 유진호 선수가 서치도 이기고 있고 빌드는 일단 부드러운 선택했네요, 유진호 선수가. 그쵸, 지금 일단은 유진호 선수 일단은 현프로입니다, 현프로. 자, 일단은 커리어 면에서는 마재영 선수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현재 상황에서. 자, 유진호 선수 그러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좀 기대했습니다, 이 조에서. 분명히 승자조에서 유진호와 마재영이 붙을 것이다. 자, 거기 승자가 좀 관건이다. 이게 확실히 마재 선수가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는 게 이 마재 선수가 좀 저조전이 좀 약하지 않은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죠. 단지 다른 종 득점이 너무 세가지고 약해 보인 것뿐이지. 다른 득점에 비해서 좀 마재 선수가 좀 저조전이 좀 약하다는 소리가 좀 많이 들어서. 자, 그래서 일단은 또 유진호 선수는 또 오히려 저조전을 좀 잘하거든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지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유진호예요, 지금. 아, 근데 일단 마재윤 선수가 빌드는 앞서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러면서 안마당 가져가는데 저글링을 먼저 누른 거는 유진호입니다, 지금. 근데 마재윤 선수가 11프 안마당이기 때문에 거의 맞기만 하면 게임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어제 그 우리 찬철 설님이 노재상 선수와 이런 경우가 좀 흡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나요, 어제? 어제요? 아, 어제는 어제 저와는 다른 빌드죠, 맞아요. 아, 다른 빌드가요? 우리 찬철 선생님이 12% 안마당 가져가면서 예, 좀 비슷한 것 같았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아, 보니까. 저는 12해처리 안마당이었습니다. 해처리를 스포님보다 더 빨리 가져갔죠. 야, 그럼 또 막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유진 선수가 하는 빌드한테는 거의 이길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스포니, 12 안마였으면 스포니 볼이 지금 이제 지어지고 절링이 이제쯤 아마 눌른 타이밍이었고. 자, 안 그런가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진 선수가 지금 저글링을 살짝 밑으로 빼놓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 유진 선수가 그 지금 달려봤자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글링을 한 번에 모았다가 한 번에 깜짝으로 칠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선택은 좋은 것 같네요. 자, 좋은데 지금 이미인데, 근데 이게 지금 아! 걸렸습니다, 지금. 아, 로그월드 걸렸어요. 이 선수 너무 어설프게 숨겨놨네요, 저글링을. 그죠, 지금 이게 숨겨놨는데 걸렸습니다, 이게. 자, 일단 한번 들어갈 건데 드론이, 오! 오자마자. 아, 드론! 자, 일단 아. 드론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드론 진짜 좋네요, 저거는. 자, 유진호야, 맞아요. 한번 붙었어요. 드론 같이 싸워야죠, 맞아요. 와, 자, 유진호 선수 저글링 컨트롤 진짜. 오, 유진호! 와, 밀었어요. 유진호 밀었어요, 이거. 아, 유진호 선수 진짜 저글링 컨트롤 잘했네요. 와, 이거 밀렸습니다, 맞아요, 선수.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빌드를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글링 컨트롤로 극복하는 모습 정말 좋네요. 야, 마재현 선수 지금 잡고 있어요, 유진호가. 와, 지금 완전 드론, 예, 그죠, 드론 패드 컨트롤. 박찬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쵸, 우리 박찬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박찬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저글링으로만 수많은 저그 유저들을 때려잡았었죠. 그렇죠, 우리 찬철 선님도 이런 경우로 막으면서 때려잡았죠, 뚫으면서 막는 거를. 아, 지금에서 일단 스파이어가 올라오고 있는데 유진호가 지금 굉장히 일단 유리합니다, 지금. 자, 일단은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막았는데? 이러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이건 막아도 막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막아도 막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드론도 지금 많이 잡혔고 저글링도 일단 이뤄서 저글링을 좀 또 뽑게 됐죠, 강력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불리한 거는 심리적으로도 좀 불편한 거, 지금 이게 마재현이기 때문에 지금 마재현은 지금 저글링을 좀 더 누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언제 돌지 모른단 말인데, 지금. 근데 지금 드론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 마재윤 선수가 상당히 불리한데 그래도 운영으로는 충분히 역전해 볼 만한 그
그렇죠. 충분히 마재현이라면 그렇죠. 마재현이라면은 마재현이니까 운영화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일단은 유진영 선수 쪽은 굉장히 기울었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굉장히 좀 자, 이거는 마음이 급해지는 쪽은 오히려 마재현 선수가 아닐까요? 마재현 선수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급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일단 드론을 째고 있습니다 마재현 선수. 지금 마재현 선수가 상황에 왜 불리하냐면요. 뭐 이제 뮤탈이 뜨면 뮤탈만 방어할 게 아니에요. 국내 뮤탈하고 같이 저글링이 올 거예요 한번. 그렇죠. 뮤탈과 저글링이 동시에 온다. 자, 지금 마재현 선수는 이미 테크트 늦어졌죠. 저 스파이어 차이도 지금 굉장히 지금 엄청난다 지금. 여기는 완성이 되는데 지금 마재현은 스파이어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마재현 선수는 스포 콜로니 한 3, 4개랑 스파이어까지 올려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요 스포 콜로니는 지금 억지로 강제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게임 제가 보기에는 뮤탈 저글링에 그냥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굳이 뮤탈 리스크를 많이 안 뽑고 저글링을 좀 뽑아주면요 여러분들 저글링 5개 돌리는 판단 좋은데요? 여러분들 자, 제 해설이 저희 해설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요 음소거하고 보지 마세요. 음소거하고 보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죄송합니다 지금 안 좋게 보인 건 죄송한데 예, 음소거하고 보지 마세요. 안 보시면 되잖아요 방송을. 저글링 5개 지금. 그래도 드론 잘 살렸네요. 자,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지금. 지금 드론도 잡혔고. 자, 지금 스파이어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자,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신 거 이거? 지금 잡히지 말아야 될 드론까지 잡히면서 상황은 좀 더 다시 악화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잡히지 말아야 될 드론도 잡히고 일단 앞마당에 일단 가져왔겠지만 지금 뮤탈리스크를 뽑아주는데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모으는 거는 유진우였는데 일단 뮤탈 안 뽑고 자 뮤탈 일단 안 뽑았나요? 자 뮤탈 어딨나요? 자 뽑았죠 그렇죠? 네 뽑았죠 지금. 저 뮤탈 일단 가습기 뽑았고 일단은 이 마재현 선수가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 자, 이 마재현 지금 너무 힘든데 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경기 지금 임하고 있는 마재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아마나까지 가스를 올려주고 있는 마재현 선수. 근데 마재현 선수가 얼추 많이 따라왔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마재현 선수가 좀 어느 정도 따라온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 상태를 계속 가면은 그래도 마재현 선수가 앞마당을 좀 일찍 가져왔기 때문에 자 물론 드론 차이가 좀 있겠지만 자 아니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유진영 선수가 뮤탈리스크 아무래도 좀 많이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뮤탈을 지금 먼저 모은 것만이 아니죠. 유진우 선수가 그 스파이어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유진우 선수는 그 방위롭도 찍어뒀을 거예요 미리.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결국 올라오면 마재현 선수가 유리한 게 아닌가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진우 선수가 업이 한 단계씩 더 앞서가기 때문에 유진우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유진우 선수 일단은 업그레이드 상번은 방위럽을 넣습니다. 방위럽에 지금 반 정도 다 차가고 이 마재현 선수 지금 업그레이드가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상 별로 안 납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좀 업그레이드 면에서 일단 어느 정도 동일하게 좀 따라왔습니다 많이. 유진 선수 방어 좀 늦게 눌렀네요. 자, 이거 타이밍 좋은데요 지금 타이밍 좋은데. 글쎄요. 이거 안 좋은데 타이밍. 자, 유진은 미사일 도착했어요 지금. 자, 마지막 영체면 드론 잡아야 돼 최소한. 자, 마지막 두 개 살았어요. 자, 드론. 자, 드론만 잡아서 잡아. 야, 하나 잡았어요 일단 마지막. 유진 선수 왜 이렇게 휘둘리죠? 그쵸, 지금 일단은 저글링을 일단 두 개로 빼서 자 드론 하나 잡았습니다 마지막. 자, 근데 이 정도가 좀 안 되군요 지금. 최소한 두세 개 정도 넘게 3개, 4개 자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유진 선수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 이 선수. 자, 지금 마재 선수 조금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드론 숫자 볼까요? 지금 앞마당에 드론 숫자가 미네랄 3개 캐고 있고요 마재윤. 마재윤 한다 유진우. 자, 앞마당에 깨 3개. 자, 반면에 마재윤은 세기 자 똑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저글링 한 번의 견제로 마재현 선수가 거의 5대5까지 따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글링 좀 죽었긴 죽었지만 죽은 만큼 그만큼 드론을 잡아줬거든요 저글링으로 가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유진우.
야, 이거 저글링으로 막아놓고 이거 뭉치기죠, 뭉치기. 자, 또 들어가 저글링. 자, 지금 계속 시선을 좀 잘 벌어지고 있어요, 좀 마지훈이. 아, 뮤탈 스커지가 한 방에 오는데요? 자, 지금 뮤탈 스커지를 일단 먼저 움직인 건 마지훈이다 지금. 제가 보기엔 마지훈 선수가 박유럽 타이밍에 한 번 더 몰아붙일 것 같네요, 뮤탈 스커지로.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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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드론, 드론. 야, 드론 살렸어요, 마지훈. 와, 마지훈 선수 오늘. 정말 우린 지금 잘 따라주는데요, 마지훈. 자, 사실 워크리드 그쵸, 저 일단 워크리드가 똑같아 됐죠, 이렇게 되면 방위럽.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초반에 가난하게 지었던 스포어 콜로니가 도움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이러면서 일단은 마지훈 선수는 지금 뮤탈리스크와 스커시를 좀 대략 동반해서 한 번 더 싸우면 돼요. 오! 아, 유진 선수 뭐 유진호! 너무 안 좋은데요, 유진은. 막고 시작했어, 이거. 유진 선수, 이 선수 현프로 맞나요? 아니, 자, 이거 너무, 이거 실수를 하지 않았던 건데, 이거는. 지금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지금 유진호가. 방금 실수가 너무 컸네요, 진짜, 메타 컨트롤 실수가. 자, 이거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진짜. 자,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지금. 마지훈 스커지에. 와, 진짜. 야, 유진호 자, 일단 컨트롤 좋은데, 지금 무슨 컨트롤 맞고. 지금 컨트롤 좋지만, 이거. 이미 게임이 다. 아, 뮤탈 스샷 차이 나나봐요. 뭐합니까? 야, 양 선수 좀 컨트롤 못내고 지금 일단 뮤탈 스샷 차이 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 스커지 두 마리 뭐하죠? 와, 스커지 이제도 좀 놀고 유진호 당황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드론이 저거는 또 언제 들어왔죠 이게? 자, 이거 유진호 드론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와, 마지훈. 와, 진짜 이거 이렇게 야. 즐길 게 아닌데 컨트롤이 너무 아쉽네요, 유진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훈이 첫 세트 승자전 따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유진 선수가 정말 이거 안 좋거든요, 진짜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상황 지금. 아, 유진 선수, 이 선수가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실수가 너무 컸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이진수가 정말 초반까지 일단 잘 끌어갔는데, 자, 결국 이제 운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마지훈이 살짝 밀리는 경향이 나옵니다 지금. 자, 아까 여기서 그 치명타죠, 여기서 한 전투가. 자, 거기서 일단은 멍 때리고 있다가 뚜뚜기 맞았거든요, 마지훈이 스커지와 미탈이. 자, 일단 갑니다. 자, 이제는 본인이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뮤탈 숫자 차이 나왔네요 지금 이거. 자, 유진호 뮤탈 지금 대략 몇 개인가요? 아, 차이 너무 나요. 뮤탈 차이 너무 나요. 이거 그냥 어택 당연 정면 도와도 되는데 마지훈이. 야, 뮤탈 숫자 안 나요, 지지. 아, 지지 나오네요. 이 선수 이재동이랑 연습하는 그 선수 맞나요? 예,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자, 첫 세트 마지훈 선수와 경기를 시작합니다.